안녕하십니까. 소청용산업군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조심해야 할 직장 동료에 대해서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 영상 여기서 처음 찍는 건데 여기가 제 방이에요. 네. 네, 뒤에 책들이 막 보이죠. 네. 저기 맨 뒤에 그 반성문 A2Z 책도 있고 탄원서 A2Z 네. 책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출간한 금지된 사랑 네.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금지된 사랑 책도 있고 여기서 제가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네. 네. 조심해야 될 직장 동료는 누구냐? 네. 내 배우자가 이런 직장 동료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고는 이제 낌새가 보인다면은 조금 체크를 해주고 네. 체크를 하면 아마 바람일 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안타깝지만 아니면 미리 떼놓고 네 미리 떼놔야 돼요. 그걸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네. 제일 첫 번째로는 밤에 이제 업무 카톡을 보내는 동료들이 있어요. 네, 네 굳이 이제 내일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급하게 이제 밤에 이제 뭐, 네, 뭐 강대리님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내일 뭐뭐 할 거 준비 다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내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 네. 물어보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위험합니다. 네, 밤에 업무 카톡을 보내는 것처럼 해놓고 이제 개인적인 카톡을 보내는 게 돼요. 네, 네 맞습니다. 뭐 밥은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 되거든요. 뭐 밥 먹은 지가 언젠데요. 진짜 이러면 이런 얘기들. 네. 네. 그리고 저녁에 뭐 술 한잔 혼술하다가 생각나서 카톡합니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밤에 업무 카톡부터 시작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뭐 시작입니다. 카톡, 업무 카톡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이제 이것 좀 하세요. 이런 것 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안 보내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기념일을 진짜 너무 잦게 챙기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네. 네. 축하할 일이라면서 계속 챙겨주는 동료들이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내가 생일인데 뭐 생일 선물이라면서 뭐 하나 두 개 줄 수는 있잖아요. 뭐 커피 정도 커피 정도 있죠. 주고. 네. 근데 사실 저는 커피 주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커피가 이제 뭐 컵 뭐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커피부터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그만 거 주다가 뭐 4만 원짜리 되고 4만 원짜리가 40만 원짜리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저는 아예 그 제 생일이 안 떠요. 저는 아, 네. 카카오톡에서 제 생일 공개를 안 합니다. 네.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 줄까 봐 알고 미리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저는 아무튼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챙기는 동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막 개인적인 선물 사주는 사람도 많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 생일 때는 항상 치킨 사줘요. 치킨 가족들이랑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혼자 할 수 있는 뭐 셔츠를 보낸다든지 뭐 향수 아 향수는 진짜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는 향수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그 남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향수를 이제 남편분이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 그러면 그걸 그냥 이렇게 아깝더라도 막 부어버리세요, 그냥 버려버려요. 누구야? 이러면서 누구야? 뭐. 저는 저 향수 저 대학교 때 샀던 거 아직까지 있어요. 아. 네. 그 불가리 무슨 뭐 있잖아요. 아, 불가리 남자들 그냥 제일 싼 거. 거. 그러다가 10년 전쯤에 로스쿨 와가지고 샀던 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또. 향수를 쓸 일이 없어요. 향수를 쓸 일이 없고 그냥 뭐 참 그런데 향수 선물 뭐 받았다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사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동료들을 조금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오빠 오늘 저녁 뭐 먹고 왔어? 어디 누구랑 뭐 회식 있어 이러면은 누구 있어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 이제 직원분이랑 이제 저녁을 먹는데 걔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좀 술 한잔 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의심하셔야 돼요. 네. 뭐가 힘들겠습니까? 보면은 자기 남편이랑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부남 유부녀 커플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뭐 그리고 뭐 남자친구랑 해야 된다. 아 맞아요. 남자친구랑 해줬다 그러면은 또 그거 계속 코칭해줘요. 진짜 모질이 같은 남자들은 코칭해주면서 뭐 술 사주고 줄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 너한테 또 이럴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알고 봤더니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사적인 고민을 계속 얘기해주는 그런 이제 동료들은 좀 멀리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거 무슨 뭐 그렇다고 이제 의처증, 우울증에 이제 해당하는 것처럼 계속 막 핸드폰을 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부 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하지 마시되 그래도 이제 계속 좀 보다 보면은
그 좀 사적으로 고민 들어준다 이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주위에 보면은. 그렇죠. 아 이건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누구의 고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나도 고민이 많아. 지금 먹고 살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고민이 많은데 누구 고민을 듣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고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와이프 고민도 안 듣는데 내가 이상해. 내가 너무 힘든데. 네. 내가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직장 동료. 네. 이거 진짜 빼박입니다. 빼박. 네. 자주 언급하는 동료. 네. 이게 보면은 제 와이프도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누구누구 누나 얘기 많이 하네? 막 이래요. 네. 어, 진짜. 그거 제가 많이 했나 봐요. 그 얘기를.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또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요즘은 그 누나 얘기 잘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주하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오늘. 근데 그 누나가 저랑 계속 골프도 많이 치고 그 누나가 굉장히 저한테 잘해준 누나였어요. 네. 제가 누나 하고 따라다니고 막 하니까 굉장히 착한 누나죠. 마음이 네. 좋은 누나고 굉장히 저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신 누나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누나가 사줬어요. 뭐 누나가 뭐 줬어. 누나랑 같이 골프 쳐. 막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같이 골프 치는데 요즘 왜 그 누나 얘기 안 해? 생각해 보니까 요즘 골프 비시즌이잖아요. 네. 골프 안 친 지 벌써 한 3, 4개월 되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봐. 네. 이제 곧 한 3, 4월 되면 또 많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아닌 거 아니까 또 이제 네. 그렇게 웃고 넘기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자주 언급하는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특히 뭐 이렇게 좀 밑에 젊은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사원 대리 네. 이런 분들 같이 이제 나가가지고 출장 가고 막 이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거 할 때 내 와이프 또는 내 남편한테 오늘 이런 거 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그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분이 이제 곧 이제 내가 초장을 날려야 될 상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걔가 이렇대 뭐 그러니까 걔가 네. 저렇대 어. 걔가 뭐 남자친구를 해야지 여자친구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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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얘기하면 의심하셔야 돼. 의심하셔야 되고 어느 순간 이제 걔랑 걔 손잡고 있다니까요 보면은 네. 여러분들 직장 동료를 조심하라는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청사랑꾼 차영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